하루하루가 달라, 애들이. 한번 볼까? 많이 났지 뭐. 많이 자랐어. 결혼 2년차 새내기 부부만큼이나 파릇파릇한 채소들.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요. 상당히 조심히 하고 있어. 한 마리 탈출했어. 농사는 이제 겨우 1년차. 우왕좌왕 부부의 하루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자. 어. 안 돼. 아이고. 부러졌어. 줄기 때 부러졌어? 잘 크고 있었는데. 내가 좋아, 상어가 좋아. 자기가 좋지. 일과 사랑을 동시에 잡은 부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산간지대에선 각종 약초가 산출하고 쌀, 보리 등의 농사를 짓는 양평 단월면. 이곳에 지어진 약 500제곱미터, 150평의 하우스는 창섭 씨 부부의 일터입니다. 이거 봐, 이렇게 식은 게 있으니까 영양분이 안 가잖아. 요 며칠 좀 추웠다고 우리 냉해 입어가지고 많이 그러네. 부부가 키우고 있는 작물은 쌈채소. 하우스가 지어지고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농사입니다. 타이밍을 좀 잘 못 맞췄나 봐. 앞으로 배워가자. 그러니까. 창섭 씨 부부는 상추, 케일, 공심채 등 총 10여 종이 넘는 쌈채소를 소량씩 키우고 있는데요. 독특한 건 수경 재배를 하고 있다는 것. 흙 대신 물 위에서 다양한 품종의 쌈채소와 수경쌈이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는 어떻지? 한번 볼까? 많이 넣지 뭐. 아직 더 커야겠는데? 뿌리 보니까? 우리 그때 추라 사이즈 보니까 훨씬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하루하루 신기하다. 우리 장어 보러 가자. 손 먼저 잡고. 창섭 씨 부부의 채소 하우스 한쪽을 차지한 건 다름 아닌 장어들입니다. 8개의 장어 수조에서 5천 마리의 장어가 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크고 있는 장어들이 채소가 잘 자랄 수 있는 물을 만들어주기에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산소 한번 체크 한번 해봐봐. 좀 높을 거야 지금. 내가 산소 일부러 좀 많이 주고 있어서. 스트레스 받을까 봐. 빛과 온도에 예민하고 깨끗한 물에서만 살 수 있는 장어. 이 수조 안에서 장어는 먹이 활동과 배변 활동을 하며 크게 되는데요. 식물에 사용되는 물은 장어가 생활했던 물을 여과기에서 거른 것입니다. 4단계 여과 시스템을 통해 식물에 맞는 물이 만들어지면 연결해 놓은 물 파이프를 통해 식물로 흐르는 건데요. 이게 바로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되는 유기물을 이용해 식물을 수경 재배하는 순환형 시스템이죠. 물 순환이 가장 중요하잖아. 밸브 만지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물을 조금 세게 틀어. 아이고, 뭐야. 이렇게 지금 제가 밸브 조작을 잘못하면 이렇게 버려지는 물이 생겨. 그러면 그 버려진 만큼 물을 다시 만들어줘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관리하면서. 조금씩 다 열어봐. 장어 수조와 여과기, 그리고 식물장까지 연결된 밸브만 48개. 일일이 미세 조정을 해줘야 물이 넘치지 않는다는데요. 물 관리만 잘하면 물이 순환되니 물 절약도 되고, 넓은 농지가 필요 없으니 농지 절약도 되고, 이로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옮겨줘야 될 것 같아. 많이 컸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테스트로 물 좋아한다 그러니까 신선초가 급한 것 같아. 바라실에서 건강하게 자란 신선초. 건강한 먹거리를 재배하기 위해 부부가 직접 발아시킨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농인 거죠. 자. 어때? 아주 푸릇푸릇해. 잘 컸어. 농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갈 무렵 다양한 해외 자료들을 보던 중 아쿠아포닉스 농법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던 창섭 씨는 작물뿐 아니라 물고기 수익도 낼 수 있는 농법의 매력을 느꼈고 곧바로 청년 창업농으로 지원.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쌈 채소를 키우게 됐죠. 촘촘한 데다 하자. 왜냐면 이거는 입이 크니까 여기 넣어야 하지 않나? 자기 나는 촘촘한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애들이 위로 솟잖아. 강자 그럼 뛰어서. 이거 쓰려고 꺼내놨구나? 쓰려고 꺼내놨어. 내가 내릴게. 안 돼. 아이고 다 다쳤다. 안 부러졌을까? 부러졌어. 줄기 때 부러졌어? 수경삼의 경우 줄기가 부러지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어떡해 이거 꺾였어. 내가 먹을게. 그렇다고 지금 이게 안 무거우니까 그렇지 남편이 다쳤으면 어쩔까 걱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왜 다쳐? 바라실에서 건강하게 자란 모종은 스티로폼 판에 다시 심어서 키워야 하는데요. 언제 다시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린단 말이야. 이거 우리 처음 할 때 혼자서 이거 한 판 2시간 했잖아. 2시간. 지금 구멍이 이거 122개인가 이거. 120개다. 120개네. 예. 이거 언제 이거. 뚫려져 있는 구멍에 모종을 심는 게 뭐 그리 어려울까 싶지만 식물 뿌리가 다치지 않게 심어야 합니다. 뿌리가 다치면 생기가 저하되고 물을 흡수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 예쁘게 꽂아야 돼. 장난치면 안 되고. 내가 언제 장난쳤어? 아니 이렇게 대충 꽂으면 안 돼. 밑에 이렇게 쑥 꽂아야 돼. 알지. 안 그럼 물 못 먹어서 죽어. 알겠어. 저쪽 양어장 막 밸브 만지고 저거 막 기계적으로 만지는 거는 한마디도 못하고 내 말 다 듣더니 여기 와서는 이제 막 나를 막 엄청 가리킨다. 얘네 또 심어놓으면 내일이면 다. 기계를 다루는 데 있어선 남편을 따라갈 사람이 없지만 세심한 작업을 할 땐 아내의 말이 곧 법이라는데요. 꽃을 한 판 완성. 요거 하나 띄워놓고 둘이서 꼬박 매달려야 한 시간에 한 판. 띄워놓고 바짝 일어나겠지 내일이면. 고된 작업이지만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자기도 고생했어. 하우스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보금자리. 부부의 집은 단월면에 지어진 펜션입니다. 총 9동이 지어진 펜션. 결혼을 해서 1년 동안 부부는 이 펜션을 운영했었는데요. 농사를 짓기로 결심하고 19년 1월에 청년 창업농 서류를 접수하면서 펜션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죠. 내가 알기로는 할미지. 내가 알기로. 시골 남자인데. 어머니 다시 됐어? 오래 놔둔가 봐. 하나씩 이불도 치워내고 한번 닦아놓자고 가다. 먼지 제거하고. 수입이 대중 없는 펜션 사업보단 안정적인 농사가 더 낫겠다고 판단한 창섭 씨.
농사와 펜션을 함께 운영하기엔 어려움이 많아 농사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기분 이상하지 않아? 원래 맨날 이거 그러니까 맨날 하던 일인데 뭔가 아쉽지 않아? 그래도 농사를 하면서 쪼려가는 거니까. 사실 펜션은 창섭 씨가 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해 시작했던 일입니다. 6년 전 아버지 고향인 양평으로 내려와 아버지의 펜션 일을 도왔던 창섭 씨. 하지만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운영을 하다가 아내와 결혼을 한 건데요. 펜션 하는 것만 알고 결혼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내가 농장할 때 반대 많이 했잖아. 나 반대 많이 했지. 농사를 해본 적도 없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나는 그냥 펜션 하면서 그냥 살자 약간 이랬으면 좋겠지. 8년 전 도시에서 제빵 일을 하다 만난 창섭 씨와 지연 씨. 함께 도시에 있을 때부터 창섭 씨가 양평에 왔을 때도 변치 않고 사랑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엔 농사 짓는 걸 반대했지만 농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지연 씨. 약했던 면역력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도전하면서 여러 가지 해보는 맞아. 것도 좋은 것 같아. 근데 자기 말 들으면 성공합시다. 그날 오후 나 오늘 이거 조금 만들어보려고 꽃 만들려고? 꽃리스 만드는 건 손재주 좋은 아내 지연 씨의 취미. 진주. 난 진주 좋아하거든. 여보, 여기 봐봐. 이렇게 속에다 진주 넣으면 이런 거. 디테일이 있지? 진주 목걸이 안 사주나? 내 돈 열심히 벌어서 사줄게. 그 오빠 친구 언니는? 아, 또 이 얘기가 나오네. 예쁜 목걸이를 하고 있더만. 아, 또 목이 비었어. 목이 비었어. 이제 시작한 새내기 농부들이라 수입이 전무한 시기. 부부는 지금까지 벌어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어울린다고 바로 안 팔려? 응. 바로 팔려. 아, 뭔 자신감이야 이거.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직거래 앱에 꽃 리스를 사진으로 올려놓으면 몇 시간 만에 소비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소한 용돈벌이의 제격이죠. 리스 파는 날엔 핫도그도 사주고 그러잖아. 봄의 한가운데에선 부부의 보금자리. 해가 빨리 떠오를수록 두 사람의 하루도 일찍 시작됩니다. 죽소 왔다, 죽소. 나 조금 달달하게 해줘. 달달해? 꿀 조금 넣어서 더 넣어. 잎에서부터 뿌리까지 먹는 인삼 채소를 우유에 함께 갈아 먹으면 든든하고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된다는데요. 기존 인삼보다 사포닌 함량이 많은 새싹 삼은 건강을 챙기는 부부의 특식입니다. 이거 봐봐. 맛있겠지? 어때? 맛있겠는데? 신의 한 수지. 먹어보자. 난 조금 꿀 더 들어간 걸 좋아해. 이 안에 꿀이 없어. 네네, 사줄게. 가재 밥 없는데? 가재 밥 있잖아. 직접 가지고 와야 돼. 부부의 식사를 챙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애완용 가재에 밥을 챙기는 겁니다. 이거 다 아크릴 뚫어가지고 아쿠아포닉스 연습했었는데. 애완용 가재를 키워 아쿠아포닉스 농법에 이용하려는 부부. 사실 장어를 이용한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시작하기 전에도 어항에서 장어를 키워 연습하곤 했습니다. 진짜 귀엽잖아. 키우다 보니까 가재도 매력지수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해외 영상물 덕에 가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었다는데요. 오, 이거는. 이건 그거잖아, 수초. 수초왕의. 환경팍을 조성을 해줘야지. 왜냐면 은신처가 필요하니까. 아, 아쿠아포닉스를 이렇게도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아쿠아포닉스 농법이란 게 국내에선 보기 드문 농법이라 스승을 찾는 것도 어려웠다는 창섭 씨. 지금까지도 해외 동영상과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를 하곤 합니다. 나는 꼭 도전할 것 같아. 가봅시다. 지난 1년간 채소 하우스를 세우고 양어장을 짓는 일에 몰두했던 창섭 씨 부부. 요즘엔 또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직판장에 가는 거죠. 부부는 지난 12월 66제곱미터, 약 20평 정도의 가게를 얻었습니다. 또 직판장도 치워야지 우리. 아빠 뭐부터 치워요? 우리 연습 먼저 할래? 아니면 청소부터 할래? 어쩔래? 농사는 시작했지만 팔로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은 부부. 직판장을 운영하며 수익 창출을 하겠다 결심했는데요. 우리 배치도 바꿔. 우리 그래도 이만큼 하는데 한 3개월 걸렸나 봐. 아, 그러니까 이거 셀프로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자기가 페인트칠 이런 거 거의 다 했죠. 완전 달라지지 않았어? 완전 달라졌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던 가게를 직판장으로 만들어야 했던 부부. 자금 여유가 없었던 부부는 손수 가게를 수리했습니다. 3개월 만에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죠. 자기야, 우리 장어 포 뜨는 거 연습해야 되겠어. 어? 어우. 아. 어. 괜찮아. 다른 후에는 그래도 좀 떴었잖아, 옛날에. 내가 송어회는 잘 떠. 인터넷 판매와 함께 이곳에서 쌈 채소와 장어를 판매할 계획인데요. 자, 내가 유의들 할게. 어때? 한 마리만 있어. 알겠어. 일단 한 마리 해서 연습 한번 해보고 우리. 낚시를 좋아해서 생선을 다루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창섭 씨. 하지만 기름지고 단단한 장어를 다루는 건 처음이라는데요. 홈을 하나 파놓을까 봐 이제. 여기도 뻗어야지. 아, 그러네. 뭐야, 살. 아, 그냥 살. 뼈를 잡았어. 아, 여기 살 아깝다. 자. 아, 이게 처음에 잘못해 이렇게 살 다 날라가. 살 아까워. 그니까. 오, 마무리는 괜찮은데? 자기야, 손님한테 이렇게 내놓으면 어떨 것 같아? 안 되지. 처음 치고는 잘했다 그래. 그래? 응. 이런 거랑 아까 살 날린 거랑 아까워 죽겠네. 나중에 우리가 이게 바빠지면 자기도 이런 장어 뜨는 걸 나를 도와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 조리학과잖아. 그래, 해보자. 칼질은 잘하잖아, 자기가. 아, 모르겠는데 이거 뜨는 거는 장어는 안 뜨거든. 한번 해볼래? 그렇죠. 나 이거 잘 팔 수 있나? 나 이거 시킬라 그러지? 잘 뜨면은 도와주면 좋지. 그래, 살 많이 날린 것 같아. 아니야, 나보다 훨씬 나. 나는 거의 진짜 살이 다 날라갔어. 그리고 나와봐. 우와, 이거 힘도 있어야 되네. 어.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쉽진 않은 일. 어? 아이고. 자, 내가 한 거고 자기가 한 거. 근데 내가 살은 더 많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갈 길이 더 멀게만 느껴집니다. 잠시 후. 어, 안녕하세요. 치야,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저기 이제 향이 아주 여기 좋은 거야. 이렇게나 많이.
너무 감사해요, 저걸로. 네, 그래. 맞아요. 노지에서 취나물 농사를 짓는 동네 어르신의 선물. 젊은 맛있겠다. 부부에게 자주 농작물을 가져다 주시곤 정말로.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취 맛있어. 숲사마 데려다가 좀 연습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연습해서 떠가지고 연락드릴게요. 여기도 아주 잘하는데 아주. 요즘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어. 그렇게 다 모든 걸 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이러는 젊은 사람들이 어디 저기 내 우리 아들도 있지만 그렇게 못해.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부부가 딱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면은 진짜 뭐 안 될 거 없어. 부부가 잘하면 농사 준비를 할 때만 해도 생소한 양어장과 채소하우스를 불법 건축물이라 여기고 의아하게 여겼던 동네 어르신들. 하지만 이제는 부부를 지지하고 아껴주십니다. 젊은 부부의 열정에 감동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취. 예, 감사합니다. 직판장 일이 끝났지만 할 일은 끝이 없습니다. 다시 농장에 가서 물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아, 오늘 바람 많이 분다.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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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설마. 안 돼. 안 돼. 안 돼. 하우스 안이 엉망이 됐습니다. 어, 한 마리 탈출했어. 수조에 있던 장어가 탈출하고 뭐? 하우스에 물이 넘친 상황. 도대체 하우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씨. 소쿠리랑 삼별기랑 채소. 쌈채소 관리와 장어 관리로 눈코뜰 새 없는 일상. 초보 농사라 고된도 두 배지만 둘이 함께라면 즐거움도 두 배라는데요.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부부의 일상. 다음 편에도 계속됩니다. 아니야, 우리 여기에 지금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둘, 넷, 오. 난 네 개가 최대다. 대박. 근데 일하고 먹으니까 좋지. 이게 노하는 일하고.